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즐기고 또한 주께서 저희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코로나 이후의 영향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예배를 저희가 전해서 드리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온전한 흥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비록 우리들이 코로나 이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 생활 패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는 신앙생활이나 예배에 있어서도 그 패러다임이 변할 거라고 합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코로나 이후 바이러스 예방 및 퇴치를 위해 들어간 비용, 노력 그리고 고통보다 더한 대가를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사회생활 적응, 인간관계 그리고 생활 패턴에 적응해 그래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공개배를 드리지 못해 발생한 영적 질병 치료에 오히려 육체적 질병보다 더한 노력 및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19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우려들이 발생치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여 년 전 사스 때 그리고 5년 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나 의료진들의 일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노력하여 훌륭한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세계적 모범 사례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도 잘 참고하여 다음번 이런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 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가뜩이나 힘들었던 경제가 더욱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에서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돕고자 공적 자금을 풀고 어려운 서민 경제를 기업체를 돕고 있지만 이는 주님 배를 잠시 해결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국민들 모두가 과거 이보다 더 어려운 국난의 시기를 스스로 장담했듯이 이번에도 불굴의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되고 그 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 되고 그것이 여덟 달란트 되는 노력과 땀을 흘리는 민족이 다시금 되어 현재 이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 오늘 최민규 권사로를 장로 택해 주셨고 오늘은 그의 장로 취임식이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직급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리신 직책임을 늘 마음에 새기게 되어 맡은 바 직책을 잘 수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 모두에게 큰 유익을 주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장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실 강유성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힘든 삶에 지친 저희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을 내려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저희들의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각자 마음의 상처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갖고 이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마음의 무거운 짐, 상처, 주님 앞에 겸손히 바치고 내려놓을 때 그 모든 것이 축복되어 돌아오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기도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시간 방송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하고 있어오니 또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 드리시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드린 가정 예배문을 활용해 주셔서 예배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제6주입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일 13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요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저녁 7시 이곳 궁정 예배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0회 서울연회 12월 12일 화요일부터 13일 수요일 오전 9시 은평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석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연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주 하늘음을 금요기도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주 하늘음을 금요기도회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가정에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교제 소식입니다. 또 출산한 우리 두 분 내외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유희성 성도님 아까 오셨던 것 같은데 어디 자리에 계시나요? 네, 위층에 안 계시는데 아래층으로 내려가셨나 봅니다. 아래층에 예배를 대구놀에서 드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함께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소식입니다. 우리 고 유택환 권사님 4월 18일 토요일에 소천하셨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어진 청년이 지난 2월 해군에 입대하였는데 오늘 첫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당 3층에 앉아있는데 잠깐만 좀 일어나서 휴가 나왔습니다. 박수로 이상 다른 전할 소식 없으시면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성경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먼저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이기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다니엘에서 하였다 그들을 분명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믿지 아니하였다. 아멘. 일단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느라. 이 믿음은 먼저 내 배에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익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라. 아멘. 오늘은 부활로 제5주이며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 육신의 부모가 생존에 계시든 그렇지 아니하든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계시고 어버이가 계시고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돌보고 양육받도록 위임받은 어버이이기도 합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예배하는 성도님들 안에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이 더
더 깊어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어버이주일은 미국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섬겼던 자비스 부인의 추도식을 기념하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 주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구세군으로부터 시작하여 지키게 된 것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국가적으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정하게 되었고 교회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버이 날에도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라는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지만 저 역시 아버지보다 어머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는 것이 전혀 서운하지도 않고 여전히 어머니가 제 마음에 울려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우리를 열 달이나 품어왔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듦에 따라 더욱 회개 본능이 일어나 어머니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육신과 같은 고향과 같은 육신의 고향과 같은 존재.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의 고향과 같은 어머니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약 시대에도 희미하게 있지만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나 시편 68편에 고아의 아버지 또 시편 103편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라는 말씀들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타내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고정하여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150회 이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정하여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신뢰와 사랑의 부자관계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생의 중심에 고정시키는 데 주력하도록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모성적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심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와 애굽 강대국 사이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듯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스라엘이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15절에서 여인이 마치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모성적인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남성이다 보니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사랑에 대하여 머리로는 알지만 실상 끊기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들은 아기가 젖 먹는 시간을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아는데 그 이유가 어머니 가슴에서 젖이 졸 때가 아기가 젖을 먹일 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자식에 대한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마음인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로 쓰인 히브리어 라크암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궁에서도 반드시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그 안에는 생명이 시작되고 보호받고 자라게 하여 이 세상으로 존재하게 하기, 여인의 자궁은 자기 속에 품은 태아를 위하여 온갖 모든 것을 다 베푸는 것이 부모의 어머니의 모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낳아 기르고 돌보는 것 이전에 이미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품어 안고 기르고 시작되었고,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인애라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궁의 특징은 우리의 모든 신체 조직이 이물질을 거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자궁은 이물질에 해당하는 수정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태어난 태반 혈관까지 자궁 내막에 파고드는 것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반 혈관의 침투를 받아들여 자궁 내 혈관과의 소통을 이루게 하여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태반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자궁이 이물질인 수정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자궁은 태반 혈관 내의 침투를 무한정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태반 혈관이 어느 정도 파고든 다음에 더 이상 침투를 억제해 태반 혈관이 모체 전체에 퍼붓는 것을 막는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하시고, 즉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더 이상 죄 침투를 막으시다 온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죄의 소통을 막으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궁의 특징 중 또 하나는 모든 세포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데 자궁 내막은 호르몬을 계속 분비해서 10달 동안 세포의 자연사를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는 자궁 내막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계속해서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여인이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아니 그것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그들이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끔찍하게 여기시는 그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주시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아이들을 갖게 되었을 때마다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먹지를 못하였던 것과, 또 두 딸이 또한 아기를 가졌을 때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여 말랐는데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입덧이라는 것을 겪는 어머니들의 사랑의 고통을 생각해봤어.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궁에서부터 이미 자식을 위하여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도 라틴어 품, 함께와 파티라고 하는 고통받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함께 고통받다라는 긍휼이라 우리 죄인을 위하여 우리의 죄의 상처 속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의 상처 때문에 함께 고통받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의를 지키면서 이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그 본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한계 되신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또 동시에 죄로 신음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처럼 우리에게 오신 어머니의 자궁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긍휼하심을 닮아가며 긍휼의 사랑을 나타내 영혼을 살리고 품고 자라게 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 같은 긍휼이 풍성한 곳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어야 합니다. 이 긍휼하심에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친절함과 포용성, 부드러움과 탄력성, 그리고 유연성과 공감하는 이것입니다. 돌아오는 탕자라고 하는 제목의 렘브란트의 그림을 잘 아십니다. 렘브란트는 그래서 힘이 센 아버지의 긴 오른손, 가녀리고 따스한 어머니의 왼손으로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품에 안은 돌아온 아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장로 취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저는 오늘 취임하는 최장로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부회전, 제자훈련 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장로님께서 사실 제가 훈련에 임할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뵌 적이 없지만
최장로님의 할머니의 믿음에 대하여 성도들로부터 들어왔던 것이 떠오릅니다. 여자의 자궁을 통하여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오늘 최민기 장로님을 주님의 몸되기 위해서 장로로 세우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이 내 외종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거짓없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장로님으로 아름답게 서시게 될 것을 저는 믿고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기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110주년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중정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고목이 아니라 거목으로 우뚝 자라가자고 축복하시며 더 큰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어머니의 자궁처럼 친절하고 포용적이고 부드럽고 탄력적이고 유연하고 공감하는 리더십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자라게 하는 생명력 넘치는 긍휼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거목이 되자고 축복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 귀한 사랑을 심령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고 맛을 내듯 멋지고 아름다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로 푸르른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궁정대와 성도들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이 가라하신 곳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감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식사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자유하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된 듯한 코로나 사태로 행여 긴장이 풀려 삶의 방역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더불어 함께 위에 깨어있는 삶을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등교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꿈을 꾸고 희망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윤희성, 김승선 부부에게 세 번째 생명을 건강하게 출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부부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상모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태어난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천장로 취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을 하시는 최민기 장로님 내외분 앞으로 강단 중앙으로 나와서 들려주시고 우리 순서를 맡으신 정현 장로님 장로님으로 돌아와 주셔서 착석해 주시기. 최민기 장로는 참 맡은 일에 책임감이 있고 또 헌신적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머가 있고 또 공동체를 화합하며 이끌어가는 힘이 참 좋습니다. 어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까지도 참 좋아하는 인기가 많은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965년 7월 15일 생이시고 우리 새해 1974년 세례 받으시고 94년에 입교하시고 2003년에 집사와 2007년 권사와 2020년 우리 제40대 지방회에서 자격 과정 고시를 다 통과하여 장로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03년에 우리 총장년 회장으로 또 2015년부터 현재까지 호산다 찬양대장으로 청년부 부장으로 경주사역위원장으로 현재 교육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이승락 권사와 아내 박미라 권사 그리고 아들 최진원 청년, 딸 최지연 청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감리사님 나오셔서 문답과 취임선언이 있겠습니다. 문답하겠습니다. 문답하면 장로님 자리에 있지 마시고 기왕이면 진행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기왕이면 우리 3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장로님 먼저 하는 곳인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부인이 제조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같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장로의 직분에 부른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정정을 준수하며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시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단교육자의 목회를 돕는 일에 물신 양면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온 성도에게 믿음의 모범을 대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으시고 같이 이렇게 서시고 성도님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있는 말에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방에서 파송되어 본교회 장로로 취임한 최민기 장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최민기 장로님을 도와 공정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언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최민기 장로가 서울연의 종로지방의 공정교회 장로로 취임하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기다려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장로 가운을 입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로 취임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취임회 2020-1호 최민기 장로. 귀하는 인정교회 당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어 동로지방회에서 배정 및 자격을 이수하고 장로로 취임하셨기에 이를 기념하여 담임 목사와 온 교회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이 회를 드립니다. 주후 2020년 5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공정교회 담임 목사 방포성.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와 장로회,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헌신의 다짐. 먼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궁정교회가 1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장로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 개인에겐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은 장로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이 귀한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우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궁정교회 장로로 취임하며 어떤 장로가 되고 또 교회를 위해 어떠한 태도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들지만 이 생각들을 두 가지로 정리하여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저는 주님과 친밀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에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순종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섬김의 본을 보이는 예수님을 닮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먼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우분들을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본이 되고 덕을 끼치는 장로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도구와 간구로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교우들과 저희 가족들을 위해 힘을 내겠습니다. 천세기 감사님, 또 조영림 원로 목사님, 강효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시무 장로님들께서 지도 판단을 해 주신다면 깊이 새겨 최선을 다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다짐을 마무리하며 찬송가 208장의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찬양을 또 부르고 싶지만 또 읽어 내려가고 싶지만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장로직을 받을 때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들었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장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굵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웃음과 동시에 마음의 다짐을 잘 듣게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원로 장로를 대표로 해서 우리 전현 장로님께서 경배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최빙희 장로님, 장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이 흥정교회 110주년을 맞이한 그인데 이에 흥정교회 흥정하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클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 취임을 축하하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최빙희 장로님을 존경하고 존중해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장로라고 하는 입장은 세상 직급과 유라는 것이 아니고 헌신과 봉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듭니다. 앞으로 최 장로님이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옛날처럼 살수는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도와가며 주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줄 압니다.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 여러 성도님들이 힘을 실어줘야 되죠. 그러려면 서로 사랑하고 밀어주고 넘겨주고 이렇게 돌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참되게 사는 자라야 합니다. 둘째, 욕심이 없는 자라야 합니다. 셋째는 재능과 덕망을 겸한 자라야 합니다. 넷째, 자원함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 즉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순종하는 제자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여섯 가지의 지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빙희 장로님 취임을 할 때 이 초심을 잊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담고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생활하는데
첫째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항상 존경과 겸손으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시기에 나를 붙들어준 귀한 성경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밀어난다는 지혜와 훈계를 멸치하느니라. 잠언 1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님께서 그분 뜻대로 지명이 장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은 한번 생각하고 끝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해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인생을 알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믿음 생활을 잘하는 중 은평 사명대학교에서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잘 실천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위대한 선교 사명과 위대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수리하신 것을 보아서 믿음 생활을 잘 지켜오신 것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맡은 직분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직책을 별거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최민기 장로님의 능력이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봉사하실 때 동료간이나 성도간에 원만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면서 항상 끊임없는 지속을 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 이승작 권사님을 잘 보듬들어 모시고 아내 박미라 권사님 또는 아들 지원군 딸 지연양 달량에 대해서 이 교회의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질문을 봐서 굉장히 기쁘고 축복되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최인문 권사님 기뻐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나 사회도나 선배, 동료, 후배 등의 모험도로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만 경배하도록 발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삶에서 나온 말씀을 잘 담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최민기 장로의 사역에 오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주영 장로님께서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영원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시간에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취임 축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때 같으면 식사를 준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해하시리라 믿고 다음에 좋은 시간이 되면 꼭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을 모셔도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강사님 오셔서 우리 함께 해주신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선배 장로로서 가운을 입혀주신 우리 안현 장로님, 또 격려의 말씀을 마음을 담아 해주신 정현 원로 장로님, 또 우리 최민기 장로의 축하를 하기 위해서 참 좋으신 주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김지영 장로님, 모두 모두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하는 최민기 장로의 감사 담례 품이 있습니다. 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식사하실 그 떡을 드릴 때마다 우리 최민기 장로를 한 번씩 축복하는 기도로 하시고 드시면 우리 장로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리라 믿고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절단 찬송 595장 나 맡은 공부는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마친 후에 우리 선세기 감리사님께서 우리의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